Nice Game TV.자, 롤러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로의 리그 상황을 좀 얘기를. IPL. IPL 얘기부터 할까요? IPL 5. 충공깽이죠? 아닌가요? 뭐라고? 충공이 뭐야? 충격과 공포의 깽깽이. 충격과 공포다 거짓 깽깽이더라. 약자 충공깽이라고 합니다. 왜요? 일단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뭐 TP가 우승을 할 거다. 아 근데 TP가 우승을 못했어요. 월드 엘리트 우승인데 푸나틱의 선전이 돋보였죠. 아주부 블레이즈를 또 한번 잡아냈고 그래서 아주부가 또 패자조로 내려가서 고생을 좀 하고 푸나틱이 시즌1의 포스를 다시 되찾았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 팀 순위 최종 순위부터 얘기하면 팀 W가 우승. 오. 준우승이 푸나틱. 3위가 TPA. 4위가 M5. 어떻게 보면은 푸나틱을 제외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네. 한국 팬들은 사실은 푸나틱 자리 혹은 푸나틱 뭐 그 순위 아무튼 4강권 안에 푸나틱 빠지고 블레이즈가 들어갈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죠. 블레이즈가 워낙에 또 미국에 사는 대회에서 또 강했었기 때문에 MLG에서부터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푸나틱의 강세. 일단 푸나틱과 같은 조였거든요. 네. 푸나틱에게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한테 졌죠? 블레이즈 스토리가 M5인가? W 얘기해 줬을 것 같은데요. 이겼던 게 이제 그 패자조에서 블랙빈 이기고 TSM 잡은 것까지는 오케이. 이건 MLG랑 분위기가 비슷했었는데 이제 M5. M5한테 패배를 해서 푸나틱에게도 지고 네 4회전을 받고 그래서 그 푸나틱이 준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푸나틱에게 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푸나틱이 확실히 좀 강해졌다. 일단은 그 카직스를 활용하는 거랑 소아즈가 보여준 이 리신 캐리 어떤 그 특이한 챔프 복부터. 그러니까 IPL5는 뭐라 그래야 되지? 시즌2가 마무리되는 게 되게 아쉬울 정도로 시즌3에 뭔가 더 남아있었구나. 연골같이가 보석랭가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참 여러가지 면에서. 하지만 저의 저주는 비껴가지 않았죠 여러분. 쉔블라디 카더스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카더스 대정행. 사실 오늘은요 네. 이게 레벨로 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주보단 레벨로 차이가 크다?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이미 팀 사이에 격차가 큰 상태에서 하면은 뭐 뭐라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거기다가 퍼스트 블러드를 탑이 먹고 시작을 했고 네. 그거는 사실은 그 CJ와 경기였 CJ하고 실드의 경기였죠? 네. 낀시 자이라 네. 전멸 부시 들어가자 패스체크한다고 부시 들어갔다가 보자마자 순식간에 발견해서 전멸을 쓴 건 좋았는데 탈진 맞으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휘 감는 뿌리를 앞으로 이렇게 쓴 적들이 뒤에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 오 이거는 그게 탑에 엑스펜션이 아마 퍼스트 블러드를 먹고 청가봇을 하나 더 사서 네 엑스펜션과 롱판다의 롱판다. 기본적인 개인기량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템 차이가 한 개가 더 나는 상황에서는 뭐 이미 흘러 넘쳐서 탑에서부터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보다 일단은 지난 인터리그는 결과가 LGIM 대 MVP 블루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특이하거나 이런 거가 MVP 블루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구나. 아니 그게 근데 IPL 좀 마무리를 좀 더 하고 네. IPL 얘기 너무 이렇게 칼같이잖아. 너무 순위만 얘기하고 그냥 걸어가지고 IPL 얘기가 너무 급해. IPL 하는 거면은 일단은 유럽은 좀 발전을 했고 확실히 중국은 중하권을 일단은 탑으로 올라섰고 북미는 여전히
한국을 평가하기는 한국이 한 팀밖에 참가를 안 해서 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대표를 뽑아서 간 건데. 어, 한국의 모든 팀이랑 다 싸워서 이긴. 근데 그때 복학연 선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어, 그러면은 정정당당히 네. 대표 자격을 획득하고 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최강의 전력이 갔다고 봐야죠. 그 누가 갔어도 아직은 블레이저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느낌이 질 팀한테는 졌어요. 그러니까 흥이 가는 팀들한테만 졌어요. 뭐 그러니까는 뭐 말도 안 되게 진정. 피나티도 사진 졌을 때 좀 애매하긴 했는데 결국 피나티가 준우승하면서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경기를 보면 앰비션하고 캡틴 제트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줄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 TSM. 근데 TSM에게 좀 약간 이길 때 한 경기를 좀 그렇게 좀 이겼다. TSM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팀이거든요. TSM만은. 그러니까 한국 대표로 간 건 맞는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IPL 5까지 블레이즈가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줬던 조합. 다이애나를 중심으로 한 조합이 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돌진 조합이 완전히 망가졌죠. 와. 근데 실질적으로 IPL5가 진행되면서 팬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건 돌진 조합이라는 메타가 아니라 OP 다이애나로 블레이즈가 꿀을 빤 거다. 좀 세게 말하면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블레이즈는 결국 힘을 블레이즈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약간 한 발 치고 나갔다가 거기서 정체해 있었고 블레이즈는 말이죠. IPL5에서 뭘 했어요? 오늘 저희가 롤마켓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럭스를 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롤마켓. 미드 럭스. 마네킹 갖다 놨어요! 형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롤마켓 홍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쓸데없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쉔카소스 블라디아.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막 이름 붙이는 것도 좋아해서 이건 돌진 메타야. 지금의 시대는 돌진 메타의 시대입니다. 맨날 이러고 사실은 뭐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다음에 메타 시대가 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올라프와 이블린을 보면서 진영 파괴 메타. 아니. 생각 좀 하고 던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영 무시, 진영 무시 메타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진 메타를 잡아먹는 메타가 등장을 한 거죠. 진영을 무시하거나 진영을 흐트려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모일 수 없도록 분산시키거나 이 역할을 하는 세 명의 챔피언이 올라프와 이블린 신짜오예요. 신짜오의 초승달 휩쓸기를 쓰면은 진영이 파괴됩니다. 모든 상대가 계획이다 진영이 파괴되고요. 올라프는 진영을 무시하고 이블린은 진영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줘요. 이 세 명의 챔피언 저는 이번 IPL5의 히로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돌진 메타를 넘어서 진영 무시 메타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즌2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블린은 이제 신스리 못 나옵니다. 대파가 완전 이상해져가지고 아니요 더 좋아졌어요? 대파 사기 좋아졌어요? 아니요 사기 더 좋아졌어요? 일단 이블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블린은 아예 그게 바뀌었어요? 네. 시스템 그러니까 체력 대비 퍼센트 데미지 주문력이 올라가면 퍼센트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바뀐 거는 15% 고정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스킬 데미지를 스킬 데미지 20% 증폭을 시켜주는데 그 대상에 그러니까 뭐 AP가 탑 AP 그럼 좋은 더블 메이지가 같이 가야 되고 대파를 가려면 이블린은 그 대상에게 폭딜로 원컴으로 죽일 수가 없어졌어. 근데 죽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대파 한번 하향될 때 아무도 이블린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대파 쓰는 캐릭터 다 망할 거다. 근데 이블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이블린을 옆에 바뀐 대파를 해보니까 이블린 일단 대파 궁 따가지고 체력 한 3분의 1 정도 깎아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대파의 문제가 아니라 혈사병 같이 바뀌었구나. 네. 단일 대상에게 혈사병. 네. 액티브. 그렇게 돼서 이블린이 Q를 계속 쓰면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하는데 진짜 혼자 있는 애만 못 잡는 거 이렇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같이 다른 동료들이 같이 때려주면은 그 시너지가 나는데 그 시너지는 그러니까 솔랭에서는 쓰기 어려운 거죠. 팀전에서는 대파의 어떤 효용이 더블 메이지를 가서 대파의 어떤 가능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이블린이 예전처럼 폭들로 원콤으로 잡아낸다 이게 어려워졌어요. Q를 쓰면서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백업이 오면은 이제
안 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리그에서 보면 이블린이 활약하는 경기가 폭딜로 하나 잡아내고 뭐 이런 그림도 가끔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이 더 많았어요. 그냥 한타 기어도 네. 어쨌든 난 솔랭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점수 때 그 솔랭. 아니 이거는 그냥 솔랭에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블린이 오 아직 너무 뿌리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즌3 몇 판 안 하셨는데 뿌리다 이게 안 돼요. 그게 주문력 올라가면서 체력 데미지 퍼센트가 늘어났었던 그 대파랑 지금은 증폭 이거랑 체감상 이거 대파 못 쓰겠다 라는 체감이 들어. 두 번 해봤는데 그렇다는 걸로 일단은 두 번 해보고 그게 공감하지 않지만 그 아까 해봤으니까. 판테온 추천템 두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칠흑의 양날 도끼랑 몰라카 왕의 검. 아 몰라카 왕의 검. 그렇죠. 몰라카 왕의 검이면 혹시 스탯이 공격력이랑 흡혈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럼 40에 10. 이거 나 이거 이따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꾸 사는 거 아니야? IPL 얘기하자 그러고서 자기 이블리로 얘기해. 맞아. IPL 칼같이 빅토리아에서 칼같이 뭔가 IPL 얘기 더 하셨더니 갑자기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영 무시 메타로 형이 잘못했네. 그러면 이거 IPL에 관련된 얘기잖아. 야,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고 신3에 관한 건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IPL 그렇다. 그 TSM 그 북미 팀은 여전히 좀 답이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그들만의 세상이고 중국 대만 팀 WE 맞고. TPA 여전히 팀 WE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PA보다 더 강력한 웨이시아오의 원딜은 여전히 IPL에서도 강력했고 거기 IG는 출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IG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도 중국 대만이 중화권이 네. 이 전 세계 LOL 판에서는 먼저 주도권을 좀 쥐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중국과 대만은 엄청난 양의 대회를 한다. 아. 그래서 이제는 패관 수련이 통한다는 세상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요. 판테온이 칠흑의 양날 도끼를 간 다음에요. 아, 그 나 이따 얘기하자니까요. 최영의 속성이. 아, 넘어갑시다, IPL을. 저희 홈페이지에 네코메이드라는 회원분께서 지역별 특징을 간추려 주신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유럽. 장점, 메타의 보고. OP 챔프를 찾아내고 활용한다. 단점, 파해법이나 다른 지역에서 진화했던 전략을 그대로 좀 가져오는 게 대신에 많다. 중국, 장점. 수많은 플레이와 수많은 대회 말이 필요 없다. 단점 장점이 단점을 커버친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 장점 수준급 플레이어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전략 등 실력이 우월하다. 단점 대회 클라이언트의 어떤 업데이트 차이 때문에 해외보다는 한 발 늦다는 부분과 대회 수가 절대적으로 좀 적은 감이 있다. 네 번째 북미 장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본 고장이며 본사가 있어 업데이트가 빨라 새로운 것을 빨리 경험함. 단점 그래서요? 그렇죠. 한게 가장 큰 공감은 그거 아니에요. 대회가 적다. 네. 티모가 지금 승률 1위라는데요. 네. 티모가 아 이따 이야기하자고요. 티모가 새로운 템 때문에 아니 채팅 해주시니까 네. 아 그리고 진짜 대파를 써보시면은 아까 이따 이야기하자고요. 채팅해서 얘기해서 아 진짜 아까 한 얘기 듣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 네. 그렇습니다. 발표에서 제일 재밌었던 그 어떤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역시나 탱커 랭가. 랭가 올라프가 오 이게 오 이게 오늘 당근이 하게 될 스튜디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IPL을 얘기하죠, 이제. 타이밍 보소. 오! 지켜보고 있다. 쟤 뭐가 무서워. 단군을 지켜보는 마네킹도 있고요. 와. 시청자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는 마네킹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됐습니다. 넘어가고. 대박. 뭐가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저런 거. 자, 랭가. 네. 올라프. 이거는 뭐 시즌 3 들어갔지만 여전히 주요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탑이. 라인 관리가 아니라요. 라인을 미친듯이 밉니다. 라인을 미친듯이 푸시를 하고 딜교환에서 계속 압승을 한 상황에서 적 정글러를 끌어들이고 그걸로 경기를 완전히 다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템트리들이 나왔잖아요. 보석 랭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이 항상 일반 유저들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들도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탑이 꼬였다 그러면 정글러가 못해서
2대2 싸움인데 정글러가 뭐 콜할 때 제대로 안 해서 정글 싸움에서 저절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해외 팀은 탑은 그냥 탑 싸움이지 거기에 정글러 개입 이거는 어차피 자기 실력을 넘어선 핑계가 아니냐. 고독한 킬리만자로의 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생존기로 뭔가 더 살아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적을 완전히 압박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마인드 차, 그러니까 정글러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한국 팀, 한국이 해외보다는 좀 높지 않나. 좀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었고, 보기에 제일 재밌었던 건 카직스 카타리나로 킬 먹고 키러시 먹고 초기화 시켜서 뛰고 이 널뛰는 뭐 이런 참신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즌 3에도 이어서 이 카직스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됐던 그런 챔프가 되지 않을까. 실제 중계 때도 막문 선수도 카직스는 뭐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 경기에서는 프라틱 경기에서 안 그랬었고, 최근에도 고랭커들 상위랭커들 게임하는 걸 보면 카직스가 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카직스는 나도 계속 보면서 뭔가 생존기도 있고 폭딜도 있고 그래서 왜 대회에서 안 나올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아까도 그 소개를 글을 올려주신 거 있지만 느려요 좀 뭔가. 좀 뭔가 새로운 챔피언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보다는 그 롤챔스라는 워낙에 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회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롤챔스라는 큰 대회에서 사실은 시도해보 테스트로 써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작은 대회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 나가서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네. 근데 그거는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지. TPA가 사실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보면 카직스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 카직스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온다고 바로 다음 주에 대회에서 못 쓰거든요. 대회 서버에 대한 그렇죠. 다음 주에 카직스 고를 수가 없는데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있네. 그 다음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데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느린데 업데이트 자체도 그 느린 업데이트에 이미 대회에서도 또 느리잖아. 한 번 더 두 번 느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아예 더 느립니다. 중국은 근데 대회가 많아서 실시간 그냥 실시간 그 걔네가 하는 서버에서 계속해서 그냥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막 챔프 한 3개씩 밀려 있어요. 중국은 근데 그 서버에서 안 하지 않아요? 걔네. 중국에서 하는 거는 그 서버에서 하죠. 거기서 대회 서버 말이 안 되네요. 아니 그 대회가 많으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회가 그러니까 게임단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가 주최하는 거 좀 나와주세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로 갔어. 야, 얘기 아니야? IPL을 보고 나서 이제 유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서 아무튼 많은 좀 그 화두를 던져놓은 시즌2의 마지막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얘기. 인터리그라는 독특한 방식 그것도 이제 1순위와 그 최하위가 붙는 방식이 아니라 동순위끼리 붙는 방식이 챔스에서 시도가 돼서 인터리그가 이제 1일차가 지나고 오늘 2일차까지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LG 대 MVP 블루의 경기는 사실 MVP는 이번 시즌부터 이제는 막 약진을 할 거다라고 저도 했었죠.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당근형 같은 경우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기대했죠. 아마 NLB에서 맹활약 아 그래요? 하시게 되지 않을까. LGIM과 이대형이 나왔죠. 지금 MVP 블루가 승점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네. 방식이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이 있다? 네. 장점은? 장점은 일단은 어찌됐던 대진운 이런 거를 떠나서 조안에서의 비슷한 상황에서의 팀들끼리 붙는다는 거는 상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위를 지키기 위해서 승점이 중요하고 하위팀 같은 경우에서는 붙는 팀 둘 다가 그 1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역순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한쪽은 널널하고 한쪽은 이게 소중하다 보면 좀 맥 빠지는 경기나 좀 너무 실험적인 걸 던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순위끼리 붙는 거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그 대회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수준도 유지할 수밖에 없나 서로 간에 비슷한 팀이 붙으니까. 반면에 단점은 조편성 시점부터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그 조 운이 좀 쏠릴 수가 있다.
왜냐면 그런가? 내가 2조에 가서는 무조건 1인데 어. 그 뭐 예를 들어서 2조에 가서 굉장히 하위권으로 왔는데 아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팀이 오히려 애매해졌어요. 왜냐면은 우리 조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내가 한 중위권 정도였는데 상대방 조에 정말 센 팀이 아 조 자체가 되게 센 팀이어서 네, 동순위로 나랑 같이 붙였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 내가 이 내 밑에 있는 팀들보다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 순위가 더 내려가는 방식이 나올 수가 아, 있기 페널티가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이런 측면에 봤을 땐 장점이 있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단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인터리그를 보면서 그냥 사실 별 생각을 이미 그 12강 그 방식자 리그 방식자 때가 사실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까지 관심을 갖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리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누구 대 누구가 붙는다라는 것만 어 이러면 재밌겠다 이 정도는 보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순위 네. 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뭐 인터리그가 무슨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온게임넷을 만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냥 된다. 굉장히 좋은 팀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전 이번에 재밌는 경기가 참 많이 나온다는 점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좋은 팀들 사이에서도 있는 그 격차들 이건 또 존재하니까 그럼 그게... 또 너무 일방적으로 막 끝나버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12팀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큰 격차가 나면 우리 NLB 지금 재밌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인색이 MVP 포인트를 마지막 경기 누가 이겼죠? 저기가 이겼죠. 실드가 2승 2승 했나요? 네. 인색이 MVP 송호공 아이비 MVP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1위를 하면은 1,000만 원의 상금이 있나요? MVP에게? 네. 제가 분명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색이 우승을 해야지 1,000만 원 MVP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MVP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이거 헛해서 500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네. 1,000만 원에 대한 꿈이 헛해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헛해서 MVP가 네.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MVP와 LG 경기는 일단은 끝나고 나서 이 린 선수가 인터뷰가 아 정말 주옥 같은 정말 꿀잼이었어요. 네.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린 선수가 약간 말투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어눌한 듯 하면서 빵빵 터지는 그런 말투 막 에 막 이러면서 잘 쓰거든요 그거를. 그 온게넷은 인터뷰를 먼저 좀 머릿결은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모님이 내려주는 은총이다. 은총. 그냥 관리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타고난 머릿결이다. 네. 얘기를 하고 용스틸 관리하는 요령도 부모님이 내려주셨다. 용스틸의 비결이 있나? 바로 Q를 날려본다. 리신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날아가면서 생각해야 된다. 리신이 공간을 맞춰놓고 이거를 공명의격을 눌러 말아 고민하면 그건 이미 리신. 리신이 아니다. 눌러놓고 날아가는 도중에 내가 죽을까 살까 스틸 될까 말까 날아가면서 이건 죽겠다면 바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신은. 생각하면 안 된다. 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날면서 이거 잡을 수 있겠다든지 못 잡는다 판단해서 바로 빼는 방법을 운영해야 된다. 너무 머릿속에 많은 걸 담아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은 몸이 가야 되는 거죠. 몸으로 머리보다 몸이 더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렇죠. 카메라를 왜 그렇게 지그시 응시하는지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누피 선수가 카메라를 깊게 응시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아직 나는 스누피 선수 수준까지는 안 된다. 자, 다음 상대가 아주부 프로스다. 누가 제일 두려운지 올게 왔다. 두려운 상대가 올게 왔다 할 때 링 선수가 웃으면서 올 것이 왔군요. 두려운 상대가 있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꼭 본라인 갱킹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강민의 소리. 아니 그 갱킹이 예고하고 가면 좀 위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랬더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꼭 갈 겁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롤 클라시코를 뛰어넘는 LOL. 그러게요. 첫 대진 아닌가요? 신은 라이벌. 정말 이거는 상생이야 라이벌. 스토리가 있는 저희 그 리그에서
나올 뻔했죠 이 매치가. 그렇죠. 근데 못 나왔어요. 배틀로얄 토너먼트에서 나올 뻔했는데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과연